아, 우리 둘이 그냥 상림 산책 같이 가고 또 차집 한 잔도 마시고 얘기도 같이 좀 해요. 됐어. 내가 그리 좋아. Wasabi? Do you love me that much? Oh, absolutely. Absolutely.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를 물으니 주저없이 답이 돌아온다. Really? Oh yes, sure. 그냥 다 좋아요. 제가 이렇게 삽니다. 애교 만점 아내와 무뚝뚝한 남편 사이에 또다시 아유, 말씨름이 뭐야. 벌어졌다. 좀매 한다, 좀매. 좀매 사랑한다. 이만큼 아이. 그건 옛날에 결혼했을 때 이빨 리본 하나 사주고 그렇지, 이만큼. 이만큼 하면 좋게. 이게 이만하면 키울 수가 없잖아. You cannot make it bigger. 이봐요, this small tiny one, I can make it bigger like this. You know what I mean? 아이고, 옛날에도 하늘 땅만큼 사랑 얘기했었어요, 또 옛날에. 그건 결혼을 막 했을 때. 결혼 막 부부 중심의 결혼 생활을 원한 샬롯과 달리 승원 씨는 형제 자매와 친구도 가족으로 여겼다. 아, 내가 주말에 내가 성원 같이 그냥 우리 둘이만 혼자서 하는 시간이 가고 싶었어요. 성원 주말에 계속 친구랑 밖에서 놀러 가서 내가 집에 혼자서 있는데 이거는 힘들었어요. 또 성원 주말에 집에 있는데 이게 성원 가족 다 우리 집에 오고 또 친구 다 우리 집에 오고 우리 둘이만 혼자서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조금 힘들었어요. 매일 주말에 너무 외롭고 이거 다 사람이 없고 또 외로워서 사람 더 많이 있어서 또 외로워했었어요. 그럼 우리 둘이만 시간이 하고 싶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왜냐면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어디 뭐 영업을 간다 딱 이렇게 일주일 전에 약속을 딱 잡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에 이제 누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면 가는 거는 우리 일이고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 있는 거는 그건 가족끼리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태 식구들 오면 우리 스케줄은 다 취소시켰어야 돼요. 그냥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마당이 떠들썩하다. 추석을 맞아 친척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집안의 중심 어머니가 이곳에 계시니 명절마다 친척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 아니, 그지?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시누이와 함께 대청마루에 일자리를 편 샬롯. 그녀는 명절 때마다 전을 부치는 담당이다. 승원 씨 형제자매는 모두 6남매. 유난히 사이가 좋아 명절뿐 아니라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오는 경우가 많다. 원래 형은 통째로 모여야 되는데. 민말도 모여야 되는데. 내가 성원한테 자주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내가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말을 안 했었어요. 내가 돈 벌을 농담으로 하는 거지. 샬롯이 포문을 열자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데 살다 보면 인생을 좀 약간 정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요? 누나들은 승원 씨 편을 드는 법이 없다. 자다 안 만나서 자기도 가도 못했을 기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노? 맞다. 분위기 묘하냐. 샬롯이 너 굳이 해준 기다. 고맙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물어봐라. 뭐 어떤 여론인지. 방앗간에 갔던 어머니가 떡을 한아름 들고 들어왔다. 술떡이에요? 송곳떡. 송곳떡? 어. 송곳떡. 아, 맛있겠다. 소나무 껍질 속을 벗겨 몇 번이나 삶아 만든 귀하디 귀한 떡. 진작 이리 올 긴데.
힘을 많이 주고 해야 된다. 좀 힘을 줘야 돼. 떡 써는 일을 샬롯이 자처했는데 떡에 끈기가 많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 잘 나온다. 안 돼. 떡집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승원 씨는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모양이 영 삐딱삐딱하니 자신 안 나. 괜찮다고 봐. 그러고 나서 모양이 안 나오잖아 이래. 나도 그래요, 봐라. 원래 할 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 말이야. 보는 건 있거든. 못 하는 사람 보는 건 있어가지고. 원래 입으로 하긴 했어. 시댁 식구들과 뒤섞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샬롯. 하지만 몇 해 전 명절까지만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홀로 방에 누워 있었던 적이 많았다. 명절만 되면 혼자서 고립된 소음처럼 느껴졌다. 요래요래 하란다. 이제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식사 시간. 안 그래도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인데 친척들까지 모이니 할 일이 끊이지 않는다. 부지런한 시누이들의 도움으로 일은 한결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가장 마지막으로 상에 앉은 사람은 샬롯이다. 간장 넣잖아, 그죠?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한다. Good coffee. 저도 전하면. I always make good coffee. Always make good coffee. 좀 신경을 써가. 밥도 안 먹고 커피부터 말하냐. 이야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서 신경 짜증난다. 밥도 먹기 전에 밥 먹고 있는데. 이어지. 네. 아이고 우리 신랑 애들 똑같아요. 내가 밥 안 주서 먹으면 애들 계속 물 줘. 아, 이거 엄마 물 주세요. 김도 주세요. 여기도 주세요. 내가 계속 밥 먹었다 갔다 왔다. 신랑 똑같아요. 내가 벽을 잘못 씻어서 그렇다. 물은 셀프. 커피도 셀프. 그래. 셀프입니까? 시누이들이 펄쩍 뛰는 바람에 식사 도중 자리를 뜨지 않고 무사히 식사를 마친 샬롯.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식구들의 커피 주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상당히 그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상당히 그 동양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를 빨리 습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 우리 신랑 가족들이 너무 좋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살아가고 착하고 할 수 있어. 그죠? 그럼 내가 최고 잘하지. 아니 성 가족한테 내가 많이 배웠어요. 가족들이 내가 한테 너무 잘하고 신랑 하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만 됐어요. 이렇게 발랄하고 기특한 모습을 보니 시누이는 남몰래 방에서 훌쩍이던 지난날의 샬롯이 더욱 애틋하다. 맨날 오르잖아. 그거 말고. 아니 크리스마스 때도 좀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우리가 이 그때 때는 우리가 너무 자주 모이니까 좀 미안한 게 샬롯이 살다. 피곤할까봐. 예, 피곤할까봐도 그리고 고리고 오면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항상 좀 안 됐어요. 엄마 생각밖에 울리에. 아니요. 웃으며 듣고 있던 샬롯이 결국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게 무슨 고기예요? 이게 미꾸라지예요? 아이, 많이 먹. 남주도 설거지 해요. 설거지? 아, 나도 피곤해라. 내가 할게.